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오늘 또 농막에서 살아보기 시작이 됐네요. 농막은 따뜻해요. 그래도 밖이 춥죠. 농막이 따뜻하면 그만큼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는 뜻이죠. 저희 냉동고에 생선이랑 뭐 이것저것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생선을 혼자 먹자고 좀 굽기는 좀 그렇고, 누가 농막에 방문하면 그때 손님이랑 같이 먹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또한끼 때우고 싶은데, 한번 냉장고를 뒤져볼게요. 뭐가 있는지 보고 그 들나무를, 어떤 나무를 채취할지 결정을 할게요. 자, 냉장고에 일단 계란이 많아요. 제가 계란이 필요해. 계란. 아, 계란 갖고 할수 있는 요리를 해야죠. 계란 3개를 넣겠어요. 3개. 그리고 밥도, 이거 언제 때 김장할 때 해놨던 거 있는데, 이것도 밥도 제가 먹어치우겠어요 오늘. 그리고 이거는 가시상추예요. 가시상추. 그때 영상 언제 찍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 찍었을 때 뜯어다 놓은 건데, 물에 씻지 않고 그대로 뒀더니, 어우, 지금 거진 한 20일은 된것 같은데도 아주 멀쩡하네요. 나중에 해먹기로 하고, 오늘, 아, 이거. 김치는 먹어야죠. 어떤 음식을 하던 김치.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냉장실에, 당근. 당근 있어요. 당근. 당근도 이제 썩으려고 막 이파리 있는데 썩었어요. 그치만 이쪽 뿌리 있는 쪽 괜찮죠? 당근. 우동도 있어. 우동 이거 언제 사다 놓은지도 모르는 우동인데, 이건 나중에 먹기로 하고. 골뱅이도 있고, 번데기도 있고, 햄도 있고. 여기 있다. 이거. 이거 있네. 그러면 잠깐. 김도 있네. 김. 이거 언제 사다 놓은지는 모르겠어요. 이 김. 먹어야죠. 뭐 김은 유통기한 기니까. 김? 햄도 넣어볼까? 햄? 냉장고에서 나온 게 재료가 뭔가 좀 재료가 좀 보이지 않아요, 영화들? 여기에 파란 나물만 있으면 한 끼, 김밥을 말던지 볶음밥을 하던지 식사가 되겠는데요? 저 지금 가서 푸른 들나물 중에 김밥을 말때 진짜 맛있는 게 있어요. 별꽃이라는 나물인데, 별꽃을 뜯어오겠어요, 제가. 밖이 추워요. 잠바 입고 나와야죠. 잠바 입고. 나물 뜯으러 출발. 엄청 추웠어가지고. 별꽃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별꽃이 좀 추위에 강하긴 한데, 찾아봐야죠. 별꽃. 여기 있다. 별꽃. 이게 별꽃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별꽃이 한번 추웠어가지고 상태가 썩 좋진 않은데, 좀 괜찮은 걸로. 여기, 요거. 여기도 있어요, 별꽃. 잡아 뜯어야겠는데요, 이렇게 그냥. 별꽃이 아주 땅바닥에 딱 붙어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땅바닥에 이렇게 딱 붙어서 살더라고요. 와, 이 배암차지기. 와, 배암차지기. 제가 배암차지기 향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별꽃에다가 배암차지기를 좀 넣어보고 싶거든요. 그냥 이파리 조금만 이렇게 뜯어다가 이렇게 넣어볼게요. 배암차지기 향이 또 좋거든요, 저는. 자, 이렇게. 익으면 제가 먹을 거는 할 수 있어요. 양이 많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재료가 준비가 됐어요. 한번 만들어 봐야죠. 아, 지금 되게 배가 고프거든요. 햄은 조금만 필요해요. 오, 햄이 너무 많은데? 햄이 준비가 됐어요. 다음은 당근. 다음은 별꽃과 배암차지기예요. 이것도 송송 썰어줘야죠. 자, 이제 저만의 김밥을 만들 거예요. 아, 배고프다. 일단 기름을 두르고요. 밥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재료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 햄이랑 당근 먼저 볶을게요. 당근. 자, 그런 다음에 들람을 별꽃이랑 배암차지기예요. 그리고 계란 들어가야죠. 계란. 계란. 오, 계란 3개 넣을 거예요. 3개. 소금을 좀 뿌려주고요. 소금. 별꽃나물 향기가 나네요. 이제 밥 들어가요. 소금을 조금 더 넣고. 자, 이제 볶아 볼까? 다 됐다. 와, 그냥 이대로 먹어도 되죠, 이대로. 와, 나물이랑 재료가 많아서 그런가 양이 많아졌네요. 이거 어떻게 다 먹지? 와, 미쳤다 진짜. 별꽃나물이 되게 고소하거든요. 그 고소한 거에 배암차지기 향이 살짝 나는데 너무 좋아요. 그냥 볶음밥이잖아요. 이거는 느끼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배암차지기 때문에. 와, 이거 알타리랑 그냥 이대로 먹어도 충분히 맛있겠어요. 그치만 오늘 김밥을 싸기로 한 거잖아요. 아, 멈출 수가 없네. 아, 이 단무지하고 우엉이 있는데 그냥 단무지만 넣어요. 단무지. 단무지만. 그냥 단무지만 넣을게요. 단무지. 우엉은 넣지 말고 다음에 쓰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말고 있어요. 아, 오, 뜨뜻해. 뜨끈뜨끈한데요, 아주 뜨끈뜨끈해. 오, 와. 와, 너무 예쁘죠? 이제 먹어볼까요? 추워. 근데 밖에 너무 추워요. 한겨울은 진짜 어떻게 지낼까요? 아, 행복해. 너무 맛있어요. 와, 대박.
새소리도 나고. 와, 대박. 맛있다. 아, 바람만 안 불면 안 추운데. 바람이 불어. 지금 이 김밥을 먹는데 배암차지기 향이 나면서 그 별꽃이 고소하거든요. 나물이 고소해요. 김밥이 진짜 고소해요. 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대박. 와, 농막 냉장고에 그 여기서 뭘 해먹으려고 갖다 놨던 재료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사실 근데 언제 사다 놨는지는 저도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갖다 놨는지도 몰라요 사실. 근데 들나물하고 이렇게 구색을 맞춰서 뭔가 음식이 나오니까 저도 나름 신기하고, 그리고 농막에 그 음식들을 먹어 치운다는 느낌? 아, 와, 진짜 별꽃이랑 배암차지기의 그 맛이 오묘하면서 아주 절묘한? 너무 좋아요. 입에서 향이. 와, 대박. 지금 김치를 꺼내다 놨는데 김치를 먹으면 이 향이 달아날까봐 못 먹겠어요. 마지막에 먹어야죠. 와. 그냥 들고 먹을래요, 들고. 아, 너무 행복한 맛이에요, 진짜. 김밥 재료가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근데 이 별꽃이랑 배암차지기가, 와, 김밥 맛을 이렇게 좌우하다니 진짜 최고예요. 저 처음 먹어보는 거잖아요. 어, 너무 맛있다. 일단 김치를 먹으려면 그냥 볶음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와, 대박. 너무 맛있어. 이 김치를 먹는 순간 배암차지기와 별꽃의 향이 달아나 버렸어요. 김치가 강하잖아요. 아, 괜히 먹었어. 아, 이제 배가 슬슬 차네요. 진짜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아들. 아. 사실 한 6kg 이상 다이어트 하다가 요즘 조금 망가졌어요. 좀 살이 찌고 있어서 운동을 다시 이제 해야지 하고 있는데요. 아, 힘들게 뺀 살인데 더 찌우면 안 되잖아요. 아, 날씨가 더 추워지면 농막 생활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더 추워지지 않고. 사실 지금도 좀 춥거든요, 춥기는. 그리고 또 햇빛에는 따뜻하니까. 와, 오늘 진짜
별꽃과 배암차지기 발견이네요. 진짜 너무 맛있어가들. 들판 나가셔서 뜯어다가 꼭 김밥에 활용해보세요. 와, 최고예요, 최고. 너무 잘 먹었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